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 조금 전에도 저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발표된 이후에 보면 증시가 뭐 생각만큼 뭐 확 오르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저희 뭐 이데일리도 그렇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뭐 소문난 잔치에 뭐 먹어볼 것 없었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이도 저도 아닌 뭐 발표를 했다. 뭐 그런 이제 혹평도 나오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라고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2분기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살펴볼 만한 이제 정부의 어떤 그 계획 그리고 이제 시장의 변화 나올 뭐 후속 조치들이 그 주목해봐야 할 몇몇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사실 왜 정부가 왜 이것 정도밖에 요번에 못 냈을까 하는 것도 제가 당국을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속내나 뭐 일종의 뭐 뒷담화식의 뭐 그런 내용들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향후에 더 저 시장에서 주목 하실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자 사실 뭐 그 웬만한 그 주요 언론사의 증권 관련된 부분에 뭐 메인 기사 등에 많이 났고요. 저 이데일리에서도 이제 앞면에 이제 그 주요 기사로 이제 그 전해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그 연구기관장들과 그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과 따로 만나서 이제 백브리핑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은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페널티 관련된 것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뭐 퇴출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했고 뭐 상장 폐지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해서 뭐 오늘자 몇몇 이제 언론을 보면 금융위에서는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금감원에서는 페널티가 나오고 뭐 엇박자가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사실 그것과 관련돼서도 금감원에 사실 어제 발표한 이후로 발표보다는 그 이후에 또 여러 또 그 기자들과 얘기하고 또 뭐 기자들이 좀 취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왜 어제 그런 발언이 나왔고 사실 그 발언 이후에 그게 이제 3월 달에 이제 금감원이 어떤 역할을 이제 하게 될지를 약간 시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밸류업이 기회도 있고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하면서 3월 증시에서는 이런 걸 당국의 그 이런 움직임의 포인트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직접 출입을 또 하시잖아요.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희 뒷담화니까. 예. 먼저 분위기 한번 짧게 보고 갈까요? 저 분위기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요즘에 그 취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 취재하기가 힘든데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이제 발표된 걸 자세히 보시면 네. 그 이례적인 게 있는 게 사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뭐 정부나 어떤 당국의 어떤 뭐 금감원의 어떤 실무자들이 기자들과 백브리핑도 진행하고 아니면 뭐 기사에 관련된 뭐 어느 뭐 국장이 뭐라고 말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멘트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잘 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에도 그 이데일리 같은 데도 저희가 노력을 하긴 했지만 모두 이제 뭐 저 오프로 이렇게 고사, 이제 익명을 요청하거나 그랬고요. 실제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그 하시는 분도 없고요. 실제 어떤 행사 나왔을 때 잠깐 와서 뭐 축사만 잠깐 해달라. 그렇게 해도 실무진들이 전부 다 그런 건 노코멘트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그럴 정도로 이 기업 밸류업이 그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고 뜨겁지만 정부에서는 일종의 뭐 금기어나 아니면은 좀 언론에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좀 주제가 되어 있어서 저 당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뜨거운 이슈이면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좀 이슈이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또 기대를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살릴 수 없느냐 있느냐 그 여부가 사실 이게 결정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일단 밸류 프로그램부터 좀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인트가 뭡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 이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혹평도 나왔지만 그래도 이거 이런 정책에 대해서에 대한 방향성이나 그런 부분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진보 언론이든 뭐 보수 언론이든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 수치를 보니까 더 깜짝 놀랐는데요. 그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이 됐지만 사실 이제 주요국보다 이제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걸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이제 밸류업 지원 방안도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 시가 총액이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2,558조 원으로 주요국 중에 이제 13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기업은 2,558개로 그 주요국 중 7위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 선진국이 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의 경우에는 1.05배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중국이 1.13배, 일본이 1.42배, 영국이 1.71배, 대만이 2.41배, 인도 3.73배, 미국 4.55배.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제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일본 쪽 그 도쿄 거래소에 이제 그 밸류업 그 관련된 거를 우리가 참조로 해서 이번에 이제 방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나온 발표들을 두고 여러 가지 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비판의 이제 핵심은 이제 안고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없다. 했는데요. 저도 좀 사실 공감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기사 관련된 이제 자료가 일요일 날 오후에 이제 배포가 돼서 월요일 날 그 오전 이제 9시 30분 엠바고로 해서 관련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김주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감한 그러면 인센티브가 뭐냐? 그런 걸 자료가 한 몇십 페이지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 근데 뭐 결국 이제 세금 깎아주는 이제 감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자료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고요.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 10시에 그 금융위 부위원장의 그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여러 다양한 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부분만 발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제 지원 방안이 왜 안 들어갔는지가 궁금한데 아무래도 좀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복잡해서겠죠? 뭐 어떻게 보십니까? 복잡한 것도 있고요. 사실 뭐 그 논의 과정이 생각보다 이렇게 지난한 그런 과정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손 놓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발표 안 하고 뭐 설리근 정책 내놓은 그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거 관련된 게 사실 그 일본하고 좀 다른 게 일본은 도쿄 거래소 중심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관 주도로 거의 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금융이나 그 기재부가 많이 이 정책에 관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감원도 관련된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거래소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은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왜 안 들어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정부 관계자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법인세, 상속 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이제 거론이 돼서 거론되는 이제 세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뜻이 이제 뭐냐면 이제 정부 내에서 이제 세금을 감면해 주자 이렇게 이제 방향은 세웠는데 그럼 어떤 세금을 언제 얼마큼 감면을 해놓은지 이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교통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의견을 수렴을 해보니까 한쪽에는 법인세를 깎아달라, 한쪽에서는 뭐 상속세를 깎아달라, 한쪽에는 뭐 소득 뭐 배당 관련된 소득세를 깎아달라 여러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교통 정리가 안 되게 됐고 실제 이제 그 이 세목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은 게 뜯어보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 정부 출범한 이후에 그 대기업
그 관련된 법인세는 이미 이제 그 내려간 상황에서 감면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시 또 감면을 하다 보면은 서민 또 물가나 그런 거는 고물가인데 대기업 감세만 하느냐 그런 또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그럼 상속세는 또 어떠냐 보면 최근에 뭐 그 기업 밸류업이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상속세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상속세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도 상속세를 내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이제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내는 그런 분들이 그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보면은 세율이 보면 50%가 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가중치를 하면은 그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맞아요. 해서 요번에 뭐 삼성이나 대기업 오너들 같은 경우에 낼 때는 뭐 조 단위로 이제 내기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기업 오너들의 이제 부담은 크지만 실제 내는 이제 인원수를 보면 적기 때문에 그걸 깎아주면 사실 이제 부자 감세로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또 얘기를 할 것이고 그 프레임에 좀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또 내기가 법인세나 상속세를 내는 게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작년 이제 회계 연도에 총세입 총세출 실적 마감을 했는데 작년 세수가 이제 그 세수 결손,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그 어느 정도 이제 세금이 들어왔냐라고 했는데 56조 4천억 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일종의 이제 세수 펑크로 요런 정도의 그 규모로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게 역대 최대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또 깎아준다는 거를 4월 총선 전에 이제 발표하게 되면 이제 그 뭐 결국 세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당장 이걸 한다고 해서 오늘 이제 총선 전에 이제 세금이 감면되는 게 아니라 결국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럴 텐데 이런 게 이제 발표됐을 경우에 이런 나라 살림 상황에서 또 세금을 아마 조 단위든 아마 몇천억 단위든 결국 감면 수준이 적지 않은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는데 확답을 해서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증시가 오를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번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 등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지 못한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시가 과연 향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잘 오를 수가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인데요. 좀 관련된 이제 그 정부 쪽 그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부 쪽 관계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어쨌든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파격적인 뭐 그런 이제 그 감세를 이제 발표했다고 하고 추진한다고 이제 그 언론에 이제 공표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뭐 야당에서 뭐 반발을 하고 뭐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요즘에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건다 해서 발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은 뭐냐면 실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국회 가서 의결도 하고 나중에 이제 후속 절차들이 이제 진행을 되게 됐는데 일단 딱 뭐 세수 펑크든 다 감안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더라도 증시가 만약에 안 오르면 세금은 세금대로 깎아줘 놓고 그리고 나서 증시는 증시대로 안 오르고 그러면 이건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 때 정책의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뒷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증시 밸류업 했을 때 뭐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상속세를 깎아주거나 그랬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게 세수가 얼마 정도 이게 깎게 되고 그거에 따라 그러면 증시가 얼마가 되고 그런 걸 사실 내부적으로 세금 깎아줄 때는 다 시나리오별로 그거를 그 전부 다 공표는 하지 않지만 내부 자료를 다 보관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했느냐 물었는데 그거 지금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물으니까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냐 하니까 사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서부터 쭉 몇 년, 수년 전서부터 해온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면은 최근 몇 달 사이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고 사실 뭐 작년에 11월
10월달, 12월달에는 공매도 얘기했다가 올해 11월달에는 금투스 얘기했다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네요. 예, 그런데 지금 한 1, 2개월 사이에 이제 다시 뭐 기업 밸류업으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뭐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연구자들도 또 모집을 해서 그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계산을 해야 되고 일일이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이게 촉박하게 진행되고 그러네요. 사실 준비 기간을 작년이든 아니면 현 정부 등 출범할 때 로드맵을 만들고 그때부터 했으면 충분히 사실 할 수 있었는데 아. 좀 급한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섣불리 뭘 내놓지도 못하고 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게 조금 더 준비가 된다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밸류 프로그램 나온 것들 중에서 좀 챙겨봐야 되는 것들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좀 놓친 것들 이런 것도 예,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 2분기 아니면 그 하반기에 이런 일정을 한번 보시면 네. 향후에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시고 관련된 이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아 정부에서 이런 걸 하니까 내가 이게 투자하는 저 PBR주나 그런 게 영향이 있겠구나 그런 걸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일정을 한번 정리해 왔는데요. 우선 이제 6월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래소에서 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그 IT 그런 홈페이지나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이제 그 일반에 이제 공개하는 시기가 이제 6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6월에 뭘 공개를 하냐면 전체 코스피 코스닥의 뭐 PBR이나 그 PER이나 아니면은 ROE나 그런 걸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쭉 순위를 좀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종목별로 뭐 그런 건 투자하시면서 그건 다 아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순위별로 쭉 이게 어떤 게 정말 저 PBR 주고 그런 거를 쭉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도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상반기 중으로 이제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그럼 이제 기업 가치들을 재고하기 위해 즉 이제 저 PBR 주들이 이제 좀 더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그 기업별로 뭘 공시를 해야 되든 아니면은 알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걸 가이드라인을 저 정부에서 제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저 깐깐하고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 지금 아마 2분기에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내부에 이제 어떤 그 관련 재무 관련 내용을 이제 공시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상반기에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또 보시면 좋은 게 기업 가치 개선 우수 기업으로 구성돼서 뭐 이른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그러니까 뭐 코스피 200 뭐 그것처럼 이런 지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그런 그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어떻게 이게 그 흐름이 되고 그런 걸 9월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목에 들어가는 거는 몇 개가 들어가는지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지 그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직 지금 확정은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9월까지 나올 때 거기 들어가는 종목을 보시면 아 내가 이제 저 PBR주나 아니면 향후에 관련된 것 중에 아 저기 있는 종목을 좀 내가 투자하면 되겠구나 해서 9월까지는 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향후에 이제 그 뒤에도 후속돼서 뭐 아니면 표창을 뭐 수여하거나 네. 아니면 그런 이제 후속 절차도 진행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금감원이 페널티를 준다는 부분에서 언론들이 좀 집중 보도하더라고요. 요 부분은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복현 원장의 이제 발언을 우선 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했거나 재무 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에는 인수합병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그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 오래 남아있다. 그런 기업을 시장에 그 과연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이제 그게 뭐냐라고 들어보니까 그런 거는 적절하게
그 거래소에서 요런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일종의 뭐 좀비 기업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퇴출, 상장 폐지가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또 원장은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불공정 거래나 불안전 판매 뭐 등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저 그 제재를 받거나 뭐 이게 검찰 고발을 받거나 뭐 그런 이제 증권사나 운용사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연기금 등 이제 정부가 참여하는 공적 영역의 사업에서 요런 이제 금융회사들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그런 페널티를 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사실 이제 월요일까지는 이제 금융위에서 인센티브 위주로 얘기를 했다가 금감원에서 페널티를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냐. 그런 입장이 나와서요. 지금 시장이 좀 이게 이 해석을 좀 이유를 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발언 나온 겁니까? 예, 저 말씀해주신 부분을 그대로 이제 저도 이제 금감원에 물었는데요. 그 금감원의 이제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그 다른 뭐 기관과 금감원이 바라보는 지점이 이제 다르다. 뭐 지점이 다르면 어떤 게 다른 겁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센티브를 주고 뭐 관련된 붐업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금감원의 역할은 일종의 이제 페널티를 주고 시장 감시를 하고 증시 감독을 하고 하는 일종의 시어머니 역할을 하겠다. 그런 거를 좀 얘기를 저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3월 증시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불공정 거래 관련된 어떤 금융사 그리고 거래소에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약간 저 뭐 좀비 기업이라고 불릴 정도의 좀 좋지 않은 실적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금감원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정이 어제 또 얘기를 하는 게 네. 다음 달에 이제 그 13일 날 그 금융감독 원장과 그 개인 투자자들과 그리고 이제 관련된 뭐 단체들이 뭐 배터리 아저씨도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공매도 관련된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요런 이제 금감원장이 간담회 여는 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러다 보면 그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증권사나 운영사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쪽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키를 잡고 계속 얘기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